깊어가는 가을. 왜 하늘은 이 남자를 솔로로 두었을까? 남자 1호는 18년 전 발라드 가수로 데뷔했다. 찍다 보니 거울도 들고 그러네. 아직가 정말 네? 특이하세요. 네. 아, 나를 좀 어려워 얘기하는 거예요. 귀엽게 입고 왔어. 왜 이걸 네가 갖고 있어? 네가 뭐냐고 물었잖아! 올해 나이 35인 남자 1호에겐 방부제 외모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. 이제 외모보다는 정말로 이제 좀 그 성격과 성품 네,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얼굴은 그냥 좀 밉상만 아니면 네. 뭐 송혜교 씨나 손예진 씨, 이민정 씨 같은 스타일, 네. 홍감이 형 좋아합니다. 그냥 밉상만 아닌 게 송혜교 씨, 네. 이민정 씨. 그래서 제가 없나 봐요. 남자 2호는 꽃미남과는 거리가 좀 멀다. 이 남자는 짝사랑 전문이다. 1호 선배님. 안녕하십니까. 아, 여기서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아, 네. TV로 이제 선배님. 저도 너무 잘 보고 있어요. 아 그냥 완전. 살면서 제대로 연애를 해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서 아 이게 연애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. 굉장히 아직도 설레이고 막 가슴 뭉클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. 짝사랑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. 안녕하세요. 네. 스물아홉에 네. 데뷔한 늦가기 배우 남자 3. 아, 잘 먹겠습니다. 네, 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아, 닭을 이렇게. 네. 맛있는 거 좀 해드려요. 그는 여자를 위해 준비한 것이 많다. 아, 맨이 많이 뵌 분들이어가지고 네. 떨리네요. 네. 나 안다. 난 때때로 비겁하고 겁도 많아. 그래서 난 이 성균관이 다른 어디보다 더 굳건하게 지켜지길 바란다. 남자 사우다. 아 좋은 아침입니다. 예 아, 네,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. 마음에 들면 바람 쐬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구청에서 도장 찍어야죠. 네. 아, 형님이 제일 연장자시죠? 아니요 아니요. 아, 형이죠. 나이가. 형이잖아. 아, 설정 들어가는 것 같아. 남자끼리 가는 거 그래요. 나이가 저랑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? 그렇지 않아요? 79년생인데. 79년. 네. 어, 실제 나이는 그럼. 저 7부예요, 양띠. 아, 정말요? 나이가? 제가 85년생입니다. 아, 그래요? 말로케 제일 어려웠는데. 아, 아, 저는 82년생. 82년생. 네. 이쪽으로 좀 바꾸면 안 돼요? 어, 네. 네, 이쪽으로.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아, 예. 네. 거기가 어둡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인류의 진화 과정 완전 진화님 잘생기셨다 진짜 두려운데 아, 네. 누구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남자 5호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아, 처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,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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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일마다 생각이 나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또 생각이 나고 호박이 예. 이만하대요 남자 6호에게는 이번이 애정촌 두 번째 도전이다. 어, 안녕하십니까. 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4번입니다. 아싸! 어떡해요. 되게 짝을 만들어서 멤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습니다. 자, 춤 한 번씩 가셨거든요. 오랜만에 네. 하트 춤 한번 보여주세요. 네, 아, 춤 안 춘 거 다 네. 봤어요. 아, 신고식이에요, 진짜. 진짜 다 쳤어요? 하트 춤 한번 보여주세요, 오랜만에. 어, 되게 민망하네. 남자들 앞에서.